안녕하세요, 아재게임방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인데 보통 배틀로얄 하시죠? 이거는 배틀로얄이 아니라 프로스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입니다. 세이브 더 월드. 아직 유료예요, 이거는. 제가 대충 한 작년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있어?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이거는 PVP가 아니고 PVE예요. 그래서 유저들하고 같이 들어 같이 그 뭐 미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워낙에 PVP를 잘 못하다 보니까 세이브 더 월드로 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글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식 출시를 하면서 세이브 더 월드도 한글화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영웅이 있어요. 영웅을 키우는 거고요. 되게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스쿼드 생존자 또 영웅도 자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포탈이라고 해야 되나 포탈을 지키는 영웅도 있고 원정을 보내는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원정을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럼 뭐 몇 분 뒤에 뭐가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제치고요. 간만에 들어왔더니 잠깐만요. 좀 보고 요 프로스트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이게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다 보면은 뭐 대만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잡혔었는데 시작하죠. 자, 프로스트나이트 생존이다. 그래서 버너를 방어하고 부품 수집 및 보급품을 획득하고 그리고 최대한 오래 생존해라. 이것이 바로 이 프로스트나이트 생존이라는 미션의 목표입니다. 뭐 포트나이트 뭐 똑같죠.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이게 뭐야? 아직 시간이 아 이거 웨이브를 막는 거구나. 다 까먹었어. 뭐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뭐지 근데? 뭘 기다리는 거지? 아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 21초가 남았네요. 다섯 명이서 해야 되는 거야? 몇 명이서 해야 되는 거야? 정신 사납다 야. 아. 아이로 해서 이런 걸 못 써? 이런 걸 못 쓰지? 이게 제 아이템인데 모르겠어 뭔지. 오랜만에 하니까 나무나 캐줘. You will have to harvest and craft throughout the night. I will send you supply drops when I can. If you are not down, I will revive. 2분 30초 뒤에 시작합니다. 막아야겠죠. Use that time to encourage your teammates. Or maybe embrace your failures. Your choice.
열심히 캐서 이렇게 포트를 지어야 되겠죠. 야, 뭐 이렇게 더디냐.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사하고 그 이렇게 이런 것들만 짓는 그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얘네들은 더 빨리 부시고 더 빨리 건물을 짓습니다. 철이 어디서 이렇게 났냐? 문 좀 만들어라. 문 어디 있어? 문을 안 만들고 에?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씨. 뭔지 모르겠다. 이 미션이 얼마나 걸리나? 되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닌자도 있어요. 닌자는 근접으로 칼로 때리고요. 저는 힘들어라. 제작을 어떻게 하는 것들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진짜. 자,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울 수가 있어서 I'm getting some blue glow readings off that Krampus over there. 티였나? 아 티. You'll need to find some blue glow. 블루글로를 어 저 뭐야 저기 도와줘야겠는데. 뭐한 거야? 씨.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모르겠다. 정말 오랜만에 해서. 옛날에는 좀 바닥바닥 움직였는데 이제는. 아니 총을 못 만들지 왜? 만드는 걸 다 까먹었어. 줘야 되는데.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엔 진짜. That blue glow reignited the flames and kicked in the repair sequence. 블루 글로우가 있어. 엑스박스나 플스용으로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컨트롤러로 이게 FPS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닌자로 하나 또 키워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박 쪽에서는, 그러니까 콘솔에서는 닌자로 플레이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야, 뭐 그쪽에서 오냐?
막아봐. 왜 안 막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이거 안 되겠어. 바닥을 만들어야 돼, 바닥을. 천장 바닥. 엄청 무서운데? 잘 깔아놨어 아주. 여기 그럼 피가 찹니다. 어, 주먹. 수리를 또 해야죠. 천장이 없어? 만들 수 있는 게 없구나. 아씨, 큰일 났네.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천장이 없어. 어, 주먹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없는데? 무기를 만들 수가 없네. 아, 진짜. 무기라도 좀 만들어서 싸우면 되는데, 무기도 여의치가 않아요. 이걸 모아야 되는데. 자. 웨이브, 네 번째 웨이브. 야, 뭐냐? 이쪽 큰일 났다, 이쪽. 재밌어요, 나름.
sent your way. 아, 야, 이거 언제까지 웨이브 시작되는 거야? 어? 어, 씨. 시작되는 거야? 언제까지 웨이브가 되는 거야? 가드를 좀 만들어낼 것 같아. 나무밖에 없네 이제. 아, 만들 수가 없어. 아씨, 이거 뭘 만들어야 되는데. 블루글로우를 안에다 넣어줘야 되나 보다. 에? 그런 것 같죠? 안에 얘한테 넣어줘야 되나 보다. 위에냐? 어, 위에는 불 때리는데 이거? 정신없구만. Watch the burner. It needs a heat. 언제까지? 어? 블루글로를 빨리 모아야겠네요. 모일 것밖에 없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건가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37. 블루글로우를 나는 왜 하나도 안 먹었지?
should keep things hot. 어, 93. 좋아. 근데 문제는 되겠냐고 이거. 무시하고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좋은데. 이번엔 어디서 오냐? 택도 없네 총은. 와. 총 어떻게 만들었니?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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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끝인 것 같다 이거. 24분 18초. 이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24분. 10분 딱 걸렸네요, 녹화도. 이야. 2레벨까지도 안 돼? 그, 이벤트 미션 첫 번째 건 깼는지 모르겠네. 뭐, 참가만 하면 처음에는 뭐,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또 오랜만 하니까 적이 안 된다. 키도 잘 모르겠고. 에? 좀 도와줘. 이거 이걸 모아서 라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 오. 뭐야? 이게 닌자야? 뭐야? 아니네. 이거는 아웃랜더라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주변을 돌면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획득하는 거예요. 자, 포트나이트가 지금 4인이고 28레벨 권장은 여기밖에 없네. 이거 28레벨. 이건 레벨이 아니가 이거는 아, 설명을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이제 전력이라 그래가지고 제 본부의 파워를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28렙이 권장되는 게 없고, 원래 이제 레벨이 더 올라가면 더 많을 거예요. 자, 의료범 미션 완료? 이게 뭐야? 못 깬 거네, 그럼 결국에. 예?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못 깬 거네. 의료본 미션을 완료해야 되는데, 번호 방어, 보급품 획득. 아, 이거 아니고, 의료본 미션. 모르겠다. 오랜만에 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지역이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게 여기죠. 스톤우드. 그 다음에 플랜커튼, 이게 이제 권장 전력이고 잘 아직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벤트일 거예요. 이벤트만 탈착이 열려져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웅 아까 하나 먹었는데 뭐지? 아웃랜더? 아웃랜더도 많아. 아웃랜더가 지금 얘가 좀 스킨이 좀 예쁘긴 하네요. 닌자를 좀 키우고 싶은데 이게 이제 건축가 빠르게 짓고 뭐 아무튼 다양한 오우씨 뭐야 얘도 멋있는데 못 봐요. 네? 멋있어 형. 얘 봐. 아무튼 제가 지금 메인으로 키우는 애는 얘입니다. 얘 지금 진화 해볼까? 진화가? 아 이거 레벨 6 보호막 방어 6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인 미션을 깨는데 지금 현재 여기 플랭커튼에서 하고 있는데 수집 플랭커튼에서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여기 미션 아이콘이에요. 이거는 헤비메탈 광팬, 이렇게 이것도 광팬이고요. 이거마다 그 게임 방식이 좀 달라요. 뭐 빠르게 뭘 먹는 거, 보호하는 거, 공격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거가 메인 미션인 것 같아요. 여기 연구 포인트를 먹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중간에 한번 패치가 돼가지고 되게 어렵게 저게 좀 저도 잘 어려웠는데 이 원래 이 테크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업그레이드 뭐야 이거 다 초기화된 거야? 아 그러네 다 초기화됐네. 지금 38개가 있는데 포인트가 해보세요. 아 다 초기화됐구나. 어쩐지 연구도 다 초기화됐어. 아닌가? 아니구나. 이거 올린 거죠? 그러네. 올린 건 올린 거고. 강인함. 기술력은 전 전사라 안 키우고 있고 공격력만 좀 올리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하나도 안 올렸네. 아, 진짜. 어쩐지 순간 이동기. 보급품 투하. 감속장 애들 천천히 오는 거죠. 폭발지뢰. 아 이것도 좋긴 하지. 공중포탑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배너. 아 체력 도구 배낭 크기. 일단은 배낭 크기를 배낭 크기를 업그레이드 하죠. 수리속도, 건물체력, 폭행 업그레이드. 이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가? 아 이거 좀 알아보고 해야겠다. 괜히 찍었다가 이게 아마 취소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네요. 생존자를 아까 먹었구나. 아 얘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갈아버려야 돼. 은퇴. 요런 걸로, 요런 걸로 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기 보면 계정 레벨이 있어요. 저 계정 레벨을 키우는 아주, 제가 주로 키우는 거는 뭐냐면, 정말 배낭이 지금 꽉 찼잖아, 지금. 아씨. 어쩐지, 그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다. 이 도감을 올리고, 도감 레벨이 지금 64입니다. 예. 이런 걸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넣으면은, 레벨업이 됩니다. 거의 다 모았죠. 이런 걸 딱 봐서, 뭐 두 개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어 같은 거는 안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아이템 택을 해서 넣기 하면은 레벨업이 돼서 뭐 이것저것 또 상자를 줍니다. 이런 거 주죠. 산탄총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넣고 하면 돼요. 여기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66 레벨 되면 상자 하나 주네요. 이것도 뭐 볼트액션. 볼트액션이면은 그거 아닌가요? 폴아웃 건전무기 이런 거 이제 안 쓸 거니까 두 개나 있네. 이렇게 이것도 골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무기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 포트나이트 그 배틀로얄도 그런 것 같은데 세브더월드도 무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공구도 있고 함정은 벽함정 이런 거는 좀 없으면 또 아쉬운 게 있어. 또 이런 함정들이거든요. 일단 넣어주고 전장 함정 넣어주지 뭐. 상자만 먹어보자. 상자만. 좀 싸구려 없냐? 아, 네. 보라색을 넣게. 자, 필요 없고 이벤트 제작법. 커스텀 카. 원거리 진공관. 근접 진공관. 확장 제작법. 이렇게 다양해. 요거 유압식 요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어차피 레어 안 하면 아니면 안 해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 파이어 뭐 이런 게 이런 것도 있어. 한동안 안 왔더니 원래는 이런 UI도 아니었어요. 이런 UI가 아니었어. 완전 다른 UI였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왔죠. 갈아버리죠. 자. 뭐 여기까지 그 포트나이트 한번 진행해 봤고요.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돌아주면은 또 재밌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꽤 거의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꽂혀가지고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력이 굉장히 낮죠. 네.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미션 하나 깨는 게 좋은 파티원하고 같이 있으면 깰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네 이것으로 간만에 해본 포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게임 방이었습니다.